TV조선 복동이 들고 김호중 촬영 중 취객 난입 봉변. 김호중 보디가드 송가인 나 심쿵했다. 김호중 취객 난입하자 상남자 본능 여자부터 가 먼저 가. 복동이 들고에는 두 명의 크리스천이 나오는데 김호중과 허경환입니다. 허경환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송가인 김호중의 특급 역조공 프로젝트 복동이 들고가 태국 파타야 길거리에서 보디가드로 변신한 김호중의 순모 현장, 그리고 고래사냥 지옥에 빠져버린 송가인 허경환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21일 방송될 TV조선 복동이 들고에서는 제작진을 상대로 비밀 거래에 나선 김호중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제작진과의 가위바위보 대결에서 이긴 복동이 김호중 덕분에 송가인 김호중 허경환 금잔디 정다경 오복남매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반기는 파타야 산호섬으로 특별한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섬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취객들이 난입하는 돌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수상한 무리가 가까이 다가오자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김호중은 팔을 벌려 일행들을 보호하는가 하면 여성 출연자들을 향해 가! 먼저 가! 라며 상남자 포스를 드러냈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금잔디는 멋있었어 호중아, 이게 남자구나 라며 감탄했고 송가인도 호중이 방금 심쿵했다라며 김호중의 기사도 정신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누나들의 특급 칭찬이 쏟아지자 김호중은 솔직히 쫄았다며 반전 소감으로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선사했죠. 한편 산호섬에 도착한 오복남매는 태국의 마지막 밤을 버스킹으로 불태웠습니다. 아이스박스, 냄비, 물병 등 손에 잡히는 것들마다 악기삼아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함께 열창하던 중 허경환이 음을 너무 낮게 잡은 탓에 노래가 애매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송가인이 음이 너무 낮았으니까 좀 높여서 다시 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번에는 너무 높은 음으로 진땀을 흘렸죠. 감당 불가 고래사냥 지옥의 허경환이 이 노래 안 좋아한다며 버럭하자 송가인은 빨리 하라고 해야 재미있다고 하며 16년차 개그맨 허경환을 다그쳐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김호중, 허경환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우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 TV였습니다.